잠에서 깨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눈에 있는 눈곱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눈곱은 눈에 들어온 이물질이 눈물과 합쳐져 생기는 작은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눈은 잠을 자는 도중에도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껴있는 경우가 있죠. 주로 눈곱은 눈물 주머니 쪽에 많이 생기지만 가끔 검은자 쪽으로 와서 시야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곱이 아닌데 눈곱과 비슷한 것들이 갑자기 눈앞에 보이며 시야를 방해할 때도 있죠. 눈앞에 보이는 이 알 수 없는 것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눈곱 같기도 하고 먼지가 눈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벌레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수상한 이물질을 비문이라고 하며 비문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날파리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분명 눈앞에 뭐가 보이는데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뭔지 자세히 보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혹시 실, 거미줄, 머리카락, 지렁이, 날파리, 모기, 먼지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문증은 눈에 무언가 들어가거나 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끈적한 젤리 같은 조직을 유리체라고 부릅니다. 유리체는 눈의 둥근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빛을 잘 통과시켜 망막에 상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유리체의 형태가 변하고 다른 물질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빛에 의해 유리체에 섞인 다른 물질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그림자가 시야에 보이는 것이 바로 비문증입니다. 이때 유리체에 섞인 다른 물질은 외부의 물질이 아니라 세포 조각일 수도 있고 적혈구일 수도 있고 단백질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물질들은 원래부터 우리의 눈에 존재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비문증이 나타났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문증은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근시가 있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면 젊은 나이에도 비문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문증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앞에 반짝이는 별 같은 것이 보이거나 올챙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증상은 블루필드 내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적혈구와 백혈구는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데 블루필드 내시 현상은 백혈구의 움직임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가끔 반짝이는 별 뒤로 까만색 꼬리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적혈구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죠. 비문증이나 블루필드 내시 현상은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이들이 보이는 빈도수가 많거나 다른 때보다 커다란 비문이 보인다면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